북한과 만나서 당신들을 해피해라. 그럼 서로가 발전해서 사는 게 될 거 아니냐. 이게 워킹 그룹의 밀조의 이야기. 두 번째는 저 만나서 하면은 미국과 유엔이 합격을 해서 북한 경계를 제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 간의 교류를 대선시도하면 국민부 장관으로 정통수석 부위원장이라는 정세현이라는 사람이 이 워킹그룹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지원 몇 사람들이 또 과세를 해서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또 깨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세계에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핵 폐기했습니까? 문재인 정사상에서 이래도 말하는 것들은 이 정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대구 국민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치고 노력해서 이거를 막자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거기 있어서 움직였지만은 이 법 위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을 보면 인사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듬어주고, 이것이 도덕정치와 윤리정치, 이것이 깡그리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는 이와 같은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뽑은 대통령의 첫째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 있는 이들은 많은 관선사와 시장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흑막이 매일같이 뉴스와 신문